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500선에 근접하는 2497까지 올랐습니다. 전고점 2500포인트죠. 뭐 외국인 기관 현선물 5월 매수, 예, 수급이 대단히 좋고요. 어제 이어서 강세를 갑니다. 그 다음에 선물로는 장중에 사실 중간에 시간마디 가격마디 있어도 다 뚫고 지나갔고요. 제가 지금 실시간 말씀드리는 현재 331.2, 시가가 326.7이니까 4.5포인트? 네, 5포인트 올라가면 331.7이 되는데 요 가격마디에 이제 왔다는 정도고, 다른 뭐 기술적으로 문제될 부분들은 현재 없이 추세 강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장중 매매 한다면 요 추세상으로 어느 차트를 쓰시든 뭐 이탈하면 뭐 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급으로 보면, 예,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인데 4,870억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1월 3일 2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어제까지 5조 8,580억을 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조 3천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매수입니다. 아, 물론 이 중에 이제 뭐 전기전자에 좀 편중된 매수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이 뭐 시총 상위주들을 땡기고 있고요. 좀 외인 선물도 어제 오전에 뭐 한 2,800개 매도로 갔다가 매수로 가더니 오늘은 뭐 계속 삽니다. 그다음 기관 님들도 매수고요. 뭐 수급이 이렇게 좋으니까 프로그램 매매도, 예, 뭐 지금 차익 귀차익 다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이 가이드도 나가야 해서 예, 지금 이 특 기준선이 따라 방금 저점이 30.7이거든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린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일단 예측이 아니고요. 그냥 현재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지난 우리 이제 1월 3일 바닥은 참 재미있게도 일목균형 65변화일, 기본수치 변화일, 예, 그러니까 지난 9월 30일 최저점에서부터 일목 65변화일이 지나가면서 볼린저 밴드로는 당시 급락으로 이때 수급이 참 안 좋았죠. 주변국보다 우리가 더 빠졌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3개 벗어날 정도로, 그래서 이날 뭐 과락이다 그랬는데 아래꼬리 달아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장악형 양봉, 앞에 음봉 전체를 감싸버리는, 예, 사케다에서 말하는 장악형, 일목에서는 Y자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뒤집었고요. 그 이후로 보면 미정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악재성 뉴스보다는, 예, 호재에 반응하는, 예, 강세장 패턴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 중간 변화마디에서 눌림지고, 지난주 목금은 제가 이제 빠지면서 하자 그랬고요. 근데 이번주 목금은 오늘 이제 17하고, 예, 왼쪽에 이 고점에서 50이 변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뭐, 미리 상토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17, 50이 변화일의 전고점 근접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기 시작하면서, 요 위로는 이제, 요, 약간 과열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격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물적으로는 그래서 어제부터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올라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지수가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순환이 돌아가는데 저도 이렇게 잠깐 봐야 됩니다. 이게 331.20, 시가의 4.5P입니까? 아, 여기서 지금 슬쩍 쌍봉이 브레이크가 잠깐 걸렸습니다. 이건 장중으로 워낙 급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시간마다 가격마다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씩 올라왔고요. 여기서는 아마 이격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제 현물로 가보면 최근에 그 히트 친 예, 테마주 중에서 이제 AI하고 로봇 관련주가 어제 심하게 빠졌고요. 그래도 오늘도 나름대로 이쪽에 이제 유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약간 반등은 하는데 이격 조정 조금 해야 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나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약한데, 다음 달에 부산에서 드론 관련 행사도 있다 하니까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웹툰 쉬었죠. 예, 오늘 반발 순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주랄까, 이쪽, 예, 중동 관련 건설주, 그 다음에 건설 본주들,
한 이틀째 올라옵니다. 지금 뭐 GS 건설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순환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이쪽은 이제 실내마스크 해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 한국 화장품 제조나 청담 글로벌 같은 거 최근에 좀 올랐고요. 예, 그럼 일단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예, 움직이긴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시세가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이거 시세 중계를 좀 해드리자. 예, 지금 쌍봉으로 지금 딱 찍고 빠집니다, 지금. 예. 일단 뭐, 급등에 따른 예, 이익 조정일 수도 있고요. 예, 수급이 아직은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율 이익 조정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이후에 수급이 꺾이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AI 관련한 테마들이 조금 영역을 좀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AI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ChatGPT 이렇게 가면 이렇게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초고속 예, 랜 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버와 주고받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예, 답변이 날라오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예, 이런 것들의 확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온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데이터 솔루션이나 물론 이따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이 뭐 있다는 말씀 이렇게 해설을 지금 잠깐 드리고 있고요. 그 오늘은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 자체는 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서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 증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GDP가 예상 상회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죠.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나오면, 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강화되거나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예, 대두되면서 연착륙 하느냐,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의 감소라고 보면 GDP 예상 상회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는 오제고요. 그 다음에 CPI 하락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방해 요소고 약간 요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시장은 결과적으로 올랐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급등하고 이런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은 시장이 호재에 반응한다. 자, 지금 저는 지금 오시는 분들께 예, 지금 선물을 매도 신호로 전환됐다고 지금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현재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331.2부터 해가지고는 시가 대비 이제 4.5비, 5비 이렇게 올라가면 또 마디가 좀 있어요. 여기서 걸리는데, 거기 걸리고 지금 이탈이 왔기 때문에 쌍봉에 지금 하락 전환 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6호선이 330.35 예, 어이구 지지를 못하려나?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하던 중에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서 예, 저는 현선물을 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중에 그냥 실시간 떨어져 버렸네. 그 다음에 일봉에 제가 이제 조금 저항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재밌는 게 S&P 500 보시면 저항선 돌파하고 이러긴 했는데 일봉으로 보면 정고점이 붙어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201선하고 11,500, 600 약간 정고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반드시 신다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주말로 가면서 약간 저항 개념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급등이 좋긴 한데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속도 조절 대비한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방송 연기미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수의 일수들이 좀 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와 있고요. 화수의 일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수까지 가서 밀릴지 아니면 우리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초에 들어가면 쉴지 뭐 예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장 개념이 있으니까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더 열고 가보되 다음 주 중반까지도 넘어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우리는 예, 미리미리 올랐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올랐기 때문에 예, 오늘 밤에 이제 뭡니까 인텔의 네, 실적 쇼크에 따른 뭐 미 증시 또 조정 가능성도 조금 있고 해서 살짝 속도조절을 조금은 대비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저도 실시간전 가이드를 해야 해서 여기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